이분은 그냥 대놓고 여쭤볼게요. 네. 가수 홍진영 씨. 네. 아시죠? 네. 뭐 사주 필요 없잖아요. 많이 보셨으니까. 좀 안 좋았죠, 지금? 안 좋아서 지금 안 나오잖아. 지금 안 나오고, 뭐 이제 활동 재개할 건데, 예. 이분이 좀, 향후 좀 다시 활동 재개라든지, 뭐 운이 좀 상승한다든지, 뭐 이런 거 있나 해서. 이분이 올해까지는 안 좋을 거예요. 올해까지는 안 좋고, 내년부터 중반부터 조금씩 괜찮을 거예요. 내년 중반부터 조금씩 낮을 거예요. 이 사람이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는 내년 중반부터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해서 내후년부터 괜찮으실 거예요, 아마. 결혼운은 어때요? 네. 이 사람 결혼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? 내가 봤을 때는.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결혼도 그때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. 좋으면서. 그때부터 좀 좋으면서 그때부터 결혼 소식까지 올 것 같은데요. 복귀해서 잘 될 수 있다? 네. 지금 많이 방송하고 있고 막. 모르겠어요.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. 네. 일단 복귀해서 잘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궁금했기 때문에. 네. 내년부터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내년부터? 네. 올해는 영 아니다? 네. 다시 또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조금 더디다고 봐야죠. 아, 전보다? 네. 근데 워낙 또 팬들이 많아서 그게 장담할 수는 없죠. 워낙 팬들이 많아서. 근데 좀 뭐랄까, 내년부터 내가 봤을 때 지금 내년으로 나와요, 자꾸. 내년에 좀 잘 된다? 네. 결혼은 아직까지 안 보이고? 네. 알겠습니다. 누구랑 누구한테 시집 가실지 궁금하네. 네.